여러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이혼이라는 것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서로에게 큰 상처를 남기잖아요. 근데 조언을 해준다면 이건 남녀가 다 해당되는 사연이야. 네. 이혼을 선택하는 모든 분들 남녀에게 포함됐듯이 인연법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혹시 40, 50대 분들 중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황혼 이혼이란 나한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근데 팔자를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말 4주 안에 결혼을 두 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도 있고 네 번도 있고 무속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혼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지금처럼 뭐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이나 청년 실업 이런 식으로 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에 맞아 떨어져서 경제 난국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서로의 능력,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실망감과 나 혼자라도 찢어져서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겠다는 결정을 과감하게 내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실제로 운명에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만났던 경우. 애초에. 제가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만나야 될 인연은 돌아서 돌고 돌아서라도 뒤늦게 만나지듯이 지금 내 팔자에는 결혼을 두 번 하는 게 들어있으며 첫 번째는 반드시 실패를 하고 두 번째에 진짜 내 천생연분을 만나듯이 강제성을 띈 결혼이나 정략 결혼이나 마음에 없는 결혼을 강요당하거나 어쩔 수 없이 뭐 아이를 가져서 그냥 그 당시에 어린 마음에 집에서 보내니까 가고 살아보니 문화권이 다르고 사고와 생각의 척도가 너무 다르니까 이별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이혼이라는 것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서로에게 큰 상처를 남기잖아요. 근데 조언을 해준다면 이건 남녀가 다 해당되는 사연이야. 네. 이혼을 선택하는 모든 분들 남녀에게 포함됐듯이 인연법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 때 우연히 다가온 사람이 필연처럼 느껴져서 운명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듯이 집안의 만남, 어른들과의 만남, 또 조상 간의 만남, 조상들도 상견례를 해. 네. 그래서 여탕구술 하는 거고. 근데 현실은 냉혹하잖아요. 네. 고민하지 마세요. 이혼을 꿈꾸는 40대, 50대, 또 황혼의 이혼도 무시할 수 없는 건 졸혼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네. 자기를 한 번 정도 애정을 가져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 선까지 양보할 수 있느냐는 기준치를 잡아놓고 이 범주를 넘어섰을 땐 너무 불행하고 내가 정신적인 데미지가 커.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공황장애, 나중에는 심지어는 조현병까지도 겪는 사례를 봤기 때문에 선을 긋고 그 선을 도저히 서로가 융합을 할 수 없을 때는 인연법의 정리, 이혼이란 이별을 선택하는 것에 저도 찬성을 합니다. 보란 듯이 개차반으로 사는 걸 자손한테 보여주는 가정 환경보다는 엄마 아빠가 합의하에 이혼해서 각자의 새로운 반려자가 있더라도 각자의 삶에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같이 아이를 케어하고 친구처럼 의논해서
이게 애정의 관계가 프렌드십으로 바뀌니까 과격하게 싸울 필요는 없어지니까 오히려 그것이 악조건의 환경에서 자손을 키운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 유년의 시절을 만들어준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견딜 수 없으면 던지세요. 끌어안았다고 해서 내 운명의 팔자가 무조건 팔자려니 하고 사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는 인생의 선택의 기로를 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두 번째는 내가 직업이 없고 경제활동이 없고 성격이나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서 어우러짐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혼을 하면은 먹고 살 길이 없다. 그래서 남편이 때려도 살고 남편이 보란 듯이 바람을 펴도 어쩔 수 없이 눈 감고 그냥 사는 분들 주변에 많더라고요. 많죠. 상담을 해보면. 그럼 전 이렇게 얘기해요. 왜 사니? 충분히 사랑받고 충분히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너가 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혹시 내가 나가서 나 아무거나 할 줄 아는 게 없고 나는 남편만 보고 그냥 살았는데 남편이 저 지경인데 이혼당해봐야 나는 아무것도 능력이 안 돼서 붙어있는 여성분들 기술이라도 배우고 공부라도 해서 자기에게 투자를 해봐. 그리고 일어서기를 추구합니다. 네.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건 부부지간에 굉장히 사이가 좋아서 좋은 모습으로 자손을 키우는 것을 최고로 치고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난관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한 번 정도 자신을 돌아봐서 행복 추구를 한번 꿈꾸는 것도 독립선언도 나쁘진 않다. 여러분의 좋은 인연법을 위해서 많은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